쉐퍼 SF100입니다. 실내의 SF100. 100 시리즈는 VFM도 여기 갖고 나왔지만, VFM은 휴대성, 얘는 성능이에요. 그러면 성능이 좋기 때문에 나는 SF100에서 그러면 숫자가 더 높은 SF300으로 가면 어떨까? 아니에요. 똑같아요. 근데 SF300이 바디가 더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, 성능면에서 가성비에 있어서는 SF100을 구매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VFM이 가볍죠. 경량화가 된 모델이 그 VFM이고요. SF100은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. 뭐 다른 거 없어요. 실내 만년필, 실내 볼펜, 실내 수송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바디부터 얘네들이 막 이갈고 만들었어요. 셰퍼가 이제 아직 안 죽었어요. 자, 케이스부터 달라졌고요. 일단 열어보시면 안에 이 카트리지 두 알 들어있습니다. 책갈피도 들어있고 향기도 나요. 아, 담배 냄새, 그냥 담배 입냄새 납니다. 자, 일단은 그래서 볼펜부터 보여드리면 포인트가 이거예요. VFM은 휴대성, SF100은 그냥 단단한 신뢰감이 있습니다. 얘 집어 던져도 잘 고장 안 나요. SF100 시리즈들은 만년필도 그렇고 수성펜도 그렇고 고장이 잘 없습니다. 그리고 너무 단단해요. 옛날 미국이 막 들고 왔던 G4라이터 같은 느낌이라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. 그리고 VFM은 약간 클릭 방식, 보통 이런 저렴한 만년 볼펜들 보시면 클릭 방식이 많고요. 얘는 마찬가지로 실사용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조용하게 쓸 수 있게 트위스트 방식입니다. 소음이 없어요. 그래서 좋아요. 근데 얘 가장 큰 장점이 이 볼펜이 소음이 없다? 아니에요. 소음이 있어도 난 이거 쓸 거예요. 왜냐면 볼펜심이, 얘는 K심이 들어가요. 그래서 쉐퍼 전용 볼펜심이 들어갑니다. 국제공용처럼 생겼지만 쉐퍼에만 맞아요. 그래서 이 심은 볼이 텅스텐 볼이기 때문에 유명한데 고급 볼펜심입니다. 그래서 얘를 뭐 쉐퍼 쓰시는 분들은 쉐퍼만 찾아요. 리필심이 제가 오래됐다 그래갖고 판매를 안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리필심 자체가 주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.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얘는 딱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브라운 색깔이지만 앞쪽 포인트가 에스프레소입니다. 커피 보시면 이렇게 시커먼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, 에스프레소 부분이 앞부분입니다. 그래서 글씨 쓸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거고요. 수성펜이나 볼펜은 앞 포인트가 후면부예요. 앞 포인트는 왜냐하면 PVD 녹음이 더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뒷부분이 뭐 커피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수성심은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케이스 열어보시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. 이 국제 공용심, 그러니까 유럽 표준심 수성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되는데 그냥 다른 브랜드 쓰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. 셰퍼가 독일에서 생산한 한 이 리필이기 때문에 리필심이 들어오면 셰퍼는 아마 다른 브랜드보다 저렴할 거예요. 그래서 리필심은 그때그때 떨어졌을 때 그때 구매하시는 게 수성심 가장 좋습니다. 미리 많이 사놓으실 필요 없어요. 말라요. 그래서 굉장히 쾌락적인 게 수성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무게가 SF100은 자 31g이고요 수성심은 리필심이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무게가 얘랑 비슷해요. 그래서 리필심이 들어가면 무거워지겠죠. 그래서 한 37g 정도 나와요. 그게 굉장히 무거운 볼펜과 수성펜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만년필로 넘어가야겠죠. 자, 만년필은 SF100 시리즈가 성능 위주, 그러니까 SF100 하면 떠오르는 게 만년필이에요. 일단 이 바디, 펜 쪽에서 주는 신뢰감이 엄청납니다. 그 VFM 시리즈가 확실히 경량화, 가벼워요. 얘는 뭐 무게라고 해봐야 뭐 우리 보통 보면은 20g? 뭐 20g이죠. 그리고 얘는 무게감이 벌써 33g이에요. 그러면 무게가 33g이라는 거는 경량화가 안 된 거고, 얘는 경량화가 됐는데 VFM은 휴대성은 엄청 좋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슥슥 마음 편하게 갖고 다닐 만해요. 그럼 얘는 휴대성이 떨어질까요? SF100은? 얘는 휴대성은 되게 불편해요. 왜냐면 무거워요. 확실히 쓸 때도 아, 이거 무거운 만년필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의 신뢰감은 고장이 안 난다는 거. 그러니까 만년필을 막 가방에 막 굴리고 다니고 함부로 막 다뤄도 얘는 신뢰감이 있어요. 바디 자체가 단단하니까.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신뢰감이 펜촉입니다. F촉, M촉 두 가지 촉이 발매됐고요. F촉도 뭐 얇지 않아요.
근데 그렇다고 막 두껍진 않습니다. 유럽 표준에 비해서는 얇게 나온 촉이고요. 그리고 M촉도 그리 두껍지 않습니다. M촉도 얇은 쪽이에요. M촉이라 그래서 막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. 잉크별로 주는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잉크를 여러가지 써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, 얘의 신뢰성은 첫 번째가 이리듐 포인트, 니 포인트가 뭐 이리듐이 루테늄이라는 거, 그러니까 고급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게 예전부터 유명했는데, 이 니 포인트로만 글씨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이 돼지발톱 같이 생긴 요 펜촉 자체가 피드하고 이 피드가 엄청 커요. 근데 이 피드하고 주는 요 시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 보통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씨를 쓸 때 SF100부터 어떤 느낌이냐면요, 쓸 때 약간 뻘밭에 들어가는 느낌처럼 가라앉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. 그 정도로 펜촉이 유들유들 부드럽게 그 긁고 나가는 느낌이, 뭐 저항감이 없진 않아요. 저항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항감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쉐퍼는 처음 썼을 때보다 뭐 하루 이틀 쓴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, 장시간 쓸 때마다 점점 만족도가 높아질 거예요. 그래서 쉐퍼의 SF100을 쓰는 분들한테, 나 SF100을 살려고 하는데요,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SF100은 좋은 바디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. 그만큼 만년필 괜찮아요. 그립부 뭐 PVD 도금으로 돼 있고 후면부에 이렇게 에스프레소 돼 있는 거 보면 이 포인트도 잘 잡았고요, 예쁩니다. 그리고 뭐 캡탑 부분이 볼펜, 수성펜, 만년필 다 캡탑 부분에만 이렇게 커피잔이 있고요. 뭐 다른데 군더더기가 점점 없어졌어요. 뭐 여기에 막 쉐퍼라고 크게 써 있는 것도 없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디자인도 이쁘고요. 뭐 그래서 요거를 이길만한, 그러니까 이 가성비, 이 가격이 8만원, 얘 8만원이에요 판매 가격이. 근데 8만원에 금속 만년필 그리고 이 실내 펜촉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요? 아마 가격대로, 그러니까 품질 대비, 신뢰성 대비, 가격 대비 이 만년필을 이길 수 있는 만년필이 저는 특별히 생각이 안 나네요. 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쉐퍼가 가성비 하나만큼은 좋습니다. 잉크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. 저한테 어떤 잉크를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맞춰보세요. 웬만하면 다 맞긴 하지만 미묘하게 내 손이 적응을 하면 그게 좋은 잉크입니다. 그래서 쉐퍼는 그냥 SF100이 기본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SF300으로 넘어가면 바디만 커져요. 그래서 엄청 좋아지겠지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바디만 커진다. 근데 이제 SF가 아니라 뭐 다른 위급 모델, 뭐 사가리스니 뭐 위에 엄청 많아요. 앞으로도 계속 신제품이 쏟아질 거예요. 그 모델들은 확실히 품질이 좋습니다. 근데 SF라는 시리즈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가볍고, 아니 그 성능이 제일 좋고 신뢰성이 제일 높은 가성비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얘는 얘를 이길 만한 건 없지만 스페셜 에디션, 그러니까 뭐 이게 담배 에디션, 아니 담배가 아니지 커피 에디션으로 나온 만큼 뭔가 특별하게 컬러감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코퍼 이 코팅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구매하시면 되고요.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구매 안 하셔도 돼요. 나중에도 계속 지켜보세요. SF100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신뢰감입니다.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. 얘는 계속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